우리 이제 학교 처음 들어갔으니까. 아, 노인대학교에서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네. 세상에. 그럼 언제 뭐 배우셨어요? 이제 그거 배우고? 네. 또 그 다음에 이제 5장6벌이 있다. 5장6벌. 건강체조인가요? 맞습니다. 표정은 소녀시네요. 아싸! 암도 걸리지 말고 건강하라 지켜라. 아싸! 네, 오래오래 건강들 하십시오. 어머, 이렇게 하고 나니까 몇 살, 아이고, 아파라. 몇 살이 젊어지셨어요? 한 7, 8년? 와! 이거는 뭐야? 경강도를 샀는데. 경강도를 샀는데. 네! 비닐에다 눈이 깨질 것 같고. 아, 이게 어디서 바람에 뒤굴뒤굴 굴러다니는데. 그걸 주워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지. 세상에! 이것도 노인대학 선생님한테 배운 거예요? 아, 근데 머릿속에서 우러났지, 저는. 네, 지혜로우세요. 네. 아유, 저 표정 계속 됐으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웃음꽃 만발한 분들을 단체로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도대체 지금 어떤 관계들이신데? 이렇게 옷을 이쁘게 다 입으셨어요? 네, 이장단입니다, 이장단. 이장단. 아니, 그러면 잠깐만, 여기는 이장님이시고, 여기는 그 부인들이시고, 이렇게 막 옷을 이쁘게 알록달록 맞춰입으시고,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 오늘 저 인제에서, 네. 인제군 이장이라는 이장으로 막장 다 모여요, 거기. 왕창? 그럼, 다 모인다고. 그럼 동네 누가 지켜요, 진짜? 동네 주민이 지키고, 네. 개가 지키고, 개는 개를 키우나? 집 지키라고. 그러게요. 그러면 고맙다고 주민들에게 한 말씀 하세요. 야, 우리 저 원통 삼리 우리 주민 여러분, 제가 참 정말 오늘 이렇게 출세했어요. 이렇게 방송도 타고 그러는데, 우리 참 저하고 같이 단합해서 삼리 발전을 해서 우리 파이팅 합시다. 예. 파이팅! 감사합니다. 파이팅! 파이팅! 자, 이장님들이 다 모이는 특별한 자리에 저 안내양이 빠질 수는 없겠죠? 네. 무슨 일로 이장님들께서 다 모이셨을까요? 그러게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인제군 이장님들만 모이신 게 아니었답니다. 아니, 잠깐만. 아니, 언니, 여기는. 안내양 언니. 네. 아니, 근데 여기는 지금 체육대회장이에요? 양구, 화천, 철원, 네. 인제군. 이장단이 다 모인 자리예요, 여기가 지금. 아니, 이장 그러면은 잠시 안내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냥 와서 허인들 다름이고. 아유, 당연히 축구를 해야 되는데. 네. 박지성이 나한테 배웠잖아요. 네? 박지성 선수가. 야, 그러면 저기 우리 이장님은 종목이. 아, 축구 감독이에요, 제가. 그럼 우리 축구 꼬리 시켰다 생각하고 세레머니 한번 보여주세요. 자, 슛, 꼬리. 배운 거 맞는 거 같네요. 감독님, 감독님한테. 내가 네. 박정희 가르치는데 박정희 그렇게 했으니까 가르치는 놈이 또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감독님이 히딩크 감독이시네요. 자, 드디어 축구 경기가 시작되고요. 네 개 군의 자존심이 걸린 만큼 응원도 무척 뜨겁습니다. 참 오랜만에 듣네요. 네. 명곡이죠? 운동의 명곡. 야! 이장님! 전화 왔어요? 어디가? 와, 인재가 이겼다고! 거짓 말이야! 아니야! 전화 이겼어! 이야! 뭔 소리야! 근데 오늘 이렇게 한마음이 돼서 체육대 하시니까 어떠십니까? 아, 기분이 최고죠. 이런 날이 없지. 네. 4개군 이장들이 나 모였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날이 어딨냐고. 이야, 최고의 날이네. 그렇지. 최고의 날이지. 자, 철원 잘하라고 한번 화이팅 외쳐주세요. 시작. 철원 화이팅. 아이고, 아니 인제 큰일 났어요. 왜요? 저기 철원은 예, 인제 이긴다고 난리 나서 응원하고 근데 뭐 해요 지금? 졸고 있어요. 아이고. 응원은 해야죠. 저쪽은 전화 왔대 이겼다고 따르르. 반동 준비. 반동 준비. 인제 이겨라. 인제 이겨라. 인제 이겨라. 인제 이겨라. 이장님, 예. 오늘 기분도 좋은데 일하시는데 아주 큰 활력이 되겠어요. 에너지를 받아들여서 마을에 가서 아주